신약성경 35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 은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소리를 내서 하나님 찬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 여러분 저하고는 그냥 원래 늘 365일 보니까 좀 이렇게 작게 하셔도 괜찮지만, 강사 목사님 오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아멘, 참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할 때 서로 힘이 나고 서로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가을에,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9월 베풀어 주실 이 부흥회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좀 약하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처음 제가 이 운전면허를 받아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때였었던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딱 받고 제가 제 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지의 차, 이제 국민 차로 불렸던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날 이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영어 성경 공부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 수업이 마치고 동료들을 태우고 선후배들을 좀 태우고 그 성경 공부하는 곳으로 갔어요. 제 선배님이, 졸업반 선배님이 제 옆에 타고 가셨는데 굉장히 담대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제 차 뒤에는, 제 차가 아니라 그랬죠, 제 아버지 차 뒤에는 초보 운전 이렇게 붙어 있었고, 옆에 타고 가시는 우리 선배님 참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문제없이 그분들을 태우고 그래도 성경 공부하는 장소까지 잘 갔고 공부도 잘 마쳤습니다. 예,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좀 밤이 되고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좀 나와야지만 그분들이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버스 정류장까지 동료들을 태워주는데 밤 운전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그 길에 갑자기 앞에 오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거리가 나타나니까 이 사거리도 밤에 처음 운전을 해서 헷갈리는데 이 오거리에서 제가 어느 신호를 봐야 되는지 잠시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냥 직진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빨간불이었어요. 제가 봐야 되는 불은 빨간불이었어요. 멈춰야 되는데 제 옆에 타고 있는 선배님은 얼굴이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되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다행히도 그 옆에 아무 차들도 제가 빨간불에 직진함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다들 그 오거리에 있는 모든 차들과 저도 그렇고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제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때를 생각, 참 그때가 저도 충격이었던 것이 잊혀지지 않아서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뭐 초보 운전을 한다고 해서 뒤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붙이지 않더라고요. 붙여봤자 뭐 student driver 이 정도 이제 붙이고서 운전을 하던데, 한국은 아주 다양한 재미있는
초보 운전에 대한 문구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대부분이 일반적인 게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초보라서 미안해요. 예. 어떤 분은 무면허와 다름없음, 운전 경력 10시간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스티커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티커는 왕초보입니다. 그러나 밥은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아마 누군가가 뒤에서 아이 뭐 여자가 저 밥을 하고 나왔나 이럴까봐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 다음에 제일 그 웃기면서도 마음이 슬펐던 문구가 뭐냐면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에서 참 이 대부분의 경우에 초보 운전을 시작할 때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런 문구를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초보 운전의 문구나 스티커는 떼게 돼 있습니다. 운전이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통 이렇게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의 경우에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한 1, 2년만 지나가도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장롱 면허라 그래서 계속 운전도 안 하고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만 들고 있으면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전을 하면 나중에 그 초보 운전을 다 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신앙적인 부분에서 초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초보 신앙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이게 자연스럽게 떼야 되는데 이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보 운전 스티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모를 수 있지만 이게 딱 붙어 있는 것이죠. 자기는 초보 운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유 초보 운전 딱지 빨리 떼야 되는데 초보 신앙 빨리 떼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에서 초보 신앙이 뭔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의 초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돌아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까지 나도 떼지 못하고 있는 초보 스티커는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것을 뗄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 초보 기독교의 초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여섯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6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언급한 말씀에서 지금 6장 1절, 2절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이 신앙의 초보적 내용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런 내용들은 나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됐는데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나도 아직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면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최소한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출발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여러분 깨달으면 50% 아닙니까?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조금씩 살펴보면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 6장 1절의 말씀에 나오는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것.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죽은 행실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들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은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행실. 이전에 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의 그 행실. 죄악된 행실이죠. 어떤 것이 죄악된 행실입니까? 방탕, 우상숭배, 행위로 의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죽은 행실이죠. 옛 행실입니다. 성경은 이 죄악된 행실,
죽은 행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예, 죄의 싹슨 사망이다. 이렇게 권고하고 경고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들로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계속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 여기 계속 머무르는 것이죠. 우상 숭배, 방탕함, 행위로 자기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 늘 이것을 회개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참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필요하긴 한데요. 회개만 하는 것, 이건 문제입니다. 그 회개 다음으로 똑같은 회개를 뭐 10년, 20년, 30년 똑같이 늘 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방탕, 욕심. 어떤 한 학생을 봤는데 이 학생은 중독이 뭡니까? 문구류. 예. 이 문구류를 사는 게 이 아이의 이 대학생의 중독이에요. 끊임없이 펜을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트를 사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그걸 쓰느냐? 아니, 쓰지도 않아요. 계속 쌓아놔. 어떤 분 경우에는 쇼핑 중독 이런 거 있었어요. 집에 많아요. 옷이 많고 누구를 이렇게 보면 집에 택도 안 뗀 옷들이 많은데 또 옷을 산답니다. 왜 그렇죠? 중독이 된 거죠. 죽은 행실. 자기도 아마 고민할 겁니다. 목사님, 정말 늘 마음이 외로울 때는 쇼핑하러 또 가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겠죠.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괴로울 때는 안 그래야 되는데 그 안 좋은 그 영상을 자꾸 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행실이죠. 회개하죠. 그런데 거기에 회개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거기에 늘 머무르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그 일이 생기면 또 하는 거죠. 또 하는 거죠. 단지 회개가 죄를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전인적인 변화를 원한다면 그 망령, 이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 죽은 행실에 대한 그 부분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지만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주님 이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무슨 초보 신앙입니까?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말의 버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Conviction,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의 헬레니즘 문화가 팽배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의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때 당시의 철학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무신론이고 회의론이었습니다. 무신론이고 회의론이었습니다.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회의론적인, 예, 무신론적인 그리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는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믿음의 확신의 단계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문화가 무신론과 회의론 철학들이 너무 난무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에 있어서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세상이 왜 다 이 모양인가? 아니, 이런 회의가 자기에게도 밀려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에다가 그때 로마 문화 속에서 나오는 철학자들의 철학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회의론적인 논리를 따라서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다시 초보의 딱지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그 확신 때문에 고민하는 단계에 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들입니다. 세례들. 세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세례에 대해서는 논쟁들이 좀 있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세례를 침례라고 하고 이 영어로 immersion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immersion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물을 뿌리기만 해도 물을 일부의 물만 머리에 얹어서 스프링클만 해도 이것을 baptism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논쟁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열두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입교하게 되면 하게 되는 공부 소책자 집이 있는데 그 소책자 이름을 디다케라고 했습니다. 디다케. 이 디다케를 참고해 보면 이 책의 세례에 대한 규정으로 물 속에 잠기는 침례뿐만 아니라 머리에 물만 뿌리는 것도 세례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주든 간에 한번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세례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유대인의 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세례를 또 받고 또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한번 받았으면 됐는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세례들을 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세례받아서 되냐? 구약의 성도들은 매번 동물들 죽이고 했는데 그리고 씻고 물로 씻고 일주일 동안 또 하면 떠나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한 번 딱 물로 세례받고 끝이냐? 그 세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오셨고 또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 가운데 세례를 받았으면 그 한 번의 세례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형성, 하나님 자녀되는 세례의 첫 시작은 이미 이루어진 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수의 문제입니다. 안수. 쉽게 말해서 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이 안수하는 손을 얻는 의식은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죄악을 전가시켜서 희생제물에게 자기의 죄를 희생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킬 때 레위기에 나오죠. 또 두 번째는 축복을 내게 하나님 주신, 내가 잘 믿었던,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자식에게 전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이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 안수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직분을 수여하는 의미에서 직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병을 치료할 때 또 축복할 때 교회 사역자와 선교사를 임직할 때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사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수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안수를 기계적인 성령 임재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가 성령의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하려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안수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수가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것에만 의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내가 내 자식을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죠. 기도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마치고 목사님, 목사님에게 안수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도하고 안수할 수 있죠. 그런데 매주 매번 안수받지 않고는 축복기도 받지 않고는 아예 학교도 못 가. 안수기도 받지 않고는 내가 아예 나을 것 같지도 않고 축복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그런 사람의 안수에 의지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안수받지 않고도 성령의 은사와 축복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미 유대인들에게 부활 사상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문화가 어떤 게 있었냐면 부활을 강하게 부정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무신론에다가 심지어는 윤회 사상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게다가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활이 초대교인들에게 조금 희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핵심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이 복음 전파보다도 그 내용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부활신앙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이 자기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얻는 날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뭡니까? 그 심판의 날에 생명 얻을 때 그날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자기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와 또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큰 기쁨으로 되갚아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시는 날,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보 신앙 딱지가 뭡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에서 혹시나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확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확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확신이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다 멸망하게 되어 있고 심판의 날에 모든 인류는 그 심판에서 예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누구 안에, 누구의 이름으로, 오직 누구와 함께만 그 심판의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는 그 징계를 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아, 내가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그 다음, 그 초보 스티커 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뭡니까? 이 땅의 길은 이제 천국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족하다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진정으로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얻게 하실 텐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발견될 것인가? 이왕 천국은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내가 부활할까 안 할까? 내가 심판에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 가면 어떡하지? 예, 그런 생각이 잠시 스쳐갈 수는 있지만 이 생각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 영원한 심판, 죄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그 심판이 구원받는 심판일 뿐만 아니라 상받을 심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초보신앙, 기독교의 초보신앙에 대해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혹시 아직까지도 이 내가 이 초보 스티커를 이 뗐다가 붙였다가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거 진작에 이 초보 스티커 떼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섯 개 다 붙이고 다니는구나.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교도인 올리버 크롬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그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칭의,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영적인 진보,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신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 멱살이라도 붙잡고 인도해 주십시오. 제 손목이라도 붙잡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지가 발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양회를 가보면요. 아주 습관적으로 자 여기서 예수님 정말 믿겠다고 작정하시는 분 나와보십시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예,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번 부흥회 수양회 가면은 자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고 자기 인생 바치실 분 나와보십시오. 또 나와요. 똑같은 분이나 그 다음 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3년, 4년, 5년, 10년 가도 나중에는 나가고는 싶은데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한 몇 년 나가다 보니까 어떤 강사 목사님과 그만 나오세요. 집사님 그만 나오세요. 왜요? 초보 신앙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초보 스티커 계속 붙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 완전한.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성숙한 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런 씨름을 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허락이라는 말 안에 하나의 단어를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넣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직까지 초보 딱지 붙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초보 스티커 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신앙의 초보 수준에서 긴장하면서 여러분 초보 운전이 보면요. 초보 운전은 딱 앞밖에 못 봐요. 초보 운전. 처음 운전 시작에서는 뭐 옆이 어디 보입니까? 앞밖에 못 봐요. 근데 나중에 이 운전이 익숙해지면 앞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뒤도 보이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게 경치도 이렇게 좀 아 비가 내리네 또 바람이 부네 또 꽃이 피네 이렇게 보면서 또 혹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전에는 그냥 앞만 보고 갔는데 어 저 사람 타이어가 플랫이 됐네 차가 멈췄네 내가 가서 좀 점프 좀 시켜줄까 도와줄까 이런 내가 좀 어떻게 섬길까 이러면서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보 딱지를 좀 떼고 그냥 내 신앙생활 하나 내 신앙 이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확신 가운데 좀 신앙의 초보적인 문제들 논쟁거리들 교리적인 부분들 좀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딱 믿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거 다 떼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신앙을 누리면서 아 하나님 비 오는 날 감사하고 햇빛 있는 날 감사하고 어려움 있어도 감사하고 불평거리 있어도 아 불평할 거 있는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나갈 때도 있지 하면서 또 지나가고 옆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또 그 사람들 좀 섬겨주고 챙겨주고 그러는 게 성숙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좀 잘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로 기도로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신앙의 기초를 정리하면서 더 성숙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공부를 좀 해볼까? 어떤 훈련을 좀 해볼까? 어떤 섬김을 좀 해볼까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무리될 때에는 여러분 도에 초보에 혹시 스티커 붙어 있었다면 그거 다 떼내고 좀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